이거 다섯 개 먹어도 라면 한 개보다 칼로리가 낮네요, 진짜. 이 고명이 핵심이었구만.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벌써 침 넘어간다, 이거 냄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마시고요. 매주 화요일 밤 9시, 목요일 점심 12시에 스트리밍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기운을 80개. 뿅!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미인면 신메뉴를 들고 왔습니다. 짜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평소에 보시던 미인면하고는 다르죠. 제가 예전에 편의점 다이어트 간식 리뷰할 때 김치말이국수랑 동치미국수를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언더백이라는 이름으로 또 새로운 맛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80칼로리, 98칼로리인 미인면인데요. 맛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오리엔탈 드레싱 파스타, 매콤 비빔면. 둘다 맛있겠죠? 저는 사실 이 파스타가 너무 기대됩니다. 오리엔탈 드레싱 파스타. 다 냉장 보관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둘다 곤약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안에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오리엔탈 드레싱 파스타는 이렇게 파스타 곤약면이 있고, 오리엔탈 드레싱과 고명. 깨와 파슬리 고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콤 비빔은 곤약면하고 매콤 비빔장과 고명. 매콤 비빔은 김과 깨고명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곤약면하고 파스타 곤약면이 생긴 게 달라요. 이거는 좀 납작한 모양이고, 이거는 실곤약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충진술을 버리고 그릇에 담아와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차이 보이시죠? 이게 비빔면, 이게 파스타면. 이거는 실곤약 같고요. 이건 좀더 납작해요. 실곤약을 합쳐서 만든 비주얼이에요. 실곤약 가닥가닥을 한줄한줄 해서 합친 비주얼. 보이시죠?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면하고 비주얼이 달라요. 중국 당면은 그냥 밋밋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실곤약 일자로 된 거를 다 합쳐서 놓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벌써 침 넘어간다, 이거 냄새. 이 고명이 핵심이었구만. 너무 예쁘다. 고명이 김이 아니고 파슬리여서 더 예뻐요. 그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우, 침. 침 넘어간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자극적인 냄새. 짱이다. 저거 다섯 개 먹어도 라면 한 개보다 칼로리 낮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맞아요. 이거 다섯 개 먹어도 라면 한 개보다 칼로리가 낮네요, 진짜. 라면이 500칼로리가 넘잖아요. 역시, 고명을 올려줘야. 그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파스타면은 뭔가 비주얼이 올챙이국수 느낌이야. 색도 약간 간장 소스 색이어가지고 올챙이국수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짭짤하고 맛있다. 짭짤하고 살짝 달달한 느낌? 근데 오리엔탈보다는 간장 소스에 가까운 느낌? 물론 간장 베이스가 들어갔는데, 진간장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맞긴 한데, 조금 강한 느낌이에요. 오리엔탈이라는 느낌보다는 간장 느낌이 좀더 강해요. 그리고 파슬리가 좀더 감칠맛을 내주는 느낌? 깨랑 파슬리 고명 때문에 조금 더 감칠맛이 살아요.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샐러드나 토마토 같은 거 올려서 드시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심심한 느낌? 아무래도 곤약면으로 만든 게 대체적으로 살짝 심심한 감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오이, 샐러드, 토마토 이런 거 올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아마 계란이랑 오이를 넣어 드시면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편의점에서 팔지 않고 아워홈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아워홈에서 구매했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파스타면이 실곤약면을 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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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은 비주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살짝 홈이 있어서 그런지 맛이 더잘 배인 것 같아요. 소스가 그리고 엄청 묽지는 않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묽은데 묻혀져 있는 모습은 조금 되직해요. 묽은데 조금 되직해요.
그래서 입에 들어오는 소스가 적지 않아요. 원래 이게 소스가 굉장히 묽으면 물처럼 소스가 잘 안 배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보기에는 굉장히 묽어 보이는데 입에 들어올 때는 소스가 살짝 되직하게 느껴져요. 살짝, 아주 살짝. 근데도 맛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리엔탈 파스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맛은 있어요. 곤약 냄새도 거의 안 나요. 소스가 강해서 그런지 곤약 냄새보다는 소스 향이 훨씬 많이 나요. 맛도 곤약 맛 안 나고 소스 맛이 훨씬 많이 나요. 소스가 강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소스가 많아서 다른 거 뭐 더 넣어 먹어도 좋겠다. 실곤약 더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아니구나. 샐러드를 넣어야 되는구나. 샐러드 넣어서 먹기에 소스 양도 충분해요. 지금은 소스가 굉장히 많이 남은 편이에요. 맑은 간장에 새콤한 맛과 달달한 맛을 살짝 섞은 맛? 간장! 보다는 오리엔탈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오리엔탈보다는 간장이 섞인 오리엔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곤약이면이랑 미인면 중에 어떤 게 더 언니 취향이에요? 이걸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비빔면까지 먹어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매워. 오, 매콤해. 맛있다. 오, 매운데 소스가 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매운데 개운하고 좀 깔끔한? 곤약이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매워. 근데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저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곤약이면은 조금 면이 두꺼워요. 그 녹차 비빔은.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실곤약이다 보니까 먹는데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런 곤약 느낌도 덜하고 확실히. 그리고 곤약면이 이 씹히는 오독오독함이 있어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자극적이라서 맛있는데? 이건 매콤하고 이건 짭짤한데 오리엔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했던 건가? 매콤 비빔은 솔직히 자주 봐오던 비주얼이었어요. 자주 봐오던 비주얼이었고 맛도 일반적으로 먹어봤던 맛인 것 같아요. 엄청 특별한 맛은 없어요. 일반적인 맛인데 칼로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오리엔탈 파스타는 굉장히 신박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고명도 갖출 대로 갖췄고 그래서 감칠맛도 조금 있고 좀 짭짤한 간장 파스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달달해. 얘는 단맛보다는 확실히 매콤한 맛이 강한데 이거는 짭짤 달달, 약간의 상큼? 얘는 매콤 새콤. 상큼까지는 아닌데 매콤 새콤. 뭐가 더 맛있냐면 매력이 너무 달라요. 선택할 수 없어. 아니야. 저는 오늘 오리엔탈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쉽다고 실컷 욕해놓고 오리엔탈을 선택한대. 왜냐? 이건 조금 흔템이에요. 이건 조금 흔템인데 이거는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 넣어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가산점. 전 오늘 오리엔탈에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확실히 자극적이어서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도 짭짤한 자극이 있어서 맛있어요. 여기에 샐러드 넣어 먹으면 한 끼 저녁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침이나 저녁. 저 진짜 이거 두 개 다 먹어도 200칼로리를 안 먹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심지어 이 소스를 남기면 칼로리가 더 줄지 않을까요? 포만감 어때요? 하셨는데 제가 두 개를 먹어서 그런가 배불러요. 다 먹었다. 오늘은 이렇게 미인면 신제품을 먹어보았는데요. 편의점에 팔고 있는 김치말이국수랑 동치미국수 외에 매콤 비빔하고 오리엔탈 드레싱 파스타가 출시되었으니까 특히 파스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리엔탈 드레싱 파스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샐러드를 같이 넣어서 드시면 아침이나 저녁 식사 대용으로 가볍게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럼 이렇게 신제품 추천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꿀기운을 하실게! 뿅!